안녕하세요, 발라라입니다. 오늘은 스케치 없이 한 폭의 풍경수채화를 그려볼 건데요. 숲속에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는 풍경수채화예요. 여러분들도 함께 그려보시면서 같이 힐링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용한 재료는 헤랜드 사선 브러쉬와 블루라이너 브러쉬, 그리고 풍경화용 족제비 붓을 사용했고요. 흰부엉이 브러쉬, 사선 브러쉬 787, 리틀 포레스트 12색 고체 물감, 스퀘어 세라믹 팔레트와 라나 아쿠알의 황목을 사용했습니다. 자, 먼저 종이 위에 마스킹 테이프를 붙여주시고요. 스프레이 등을 사용해서 물을 뿌려주세요. 스프레이가 없으신 분들은 그냥 붓을 이용해서 물을 종이 위에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 부분에 태양이 들어오는 모습을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일단 노란색을 사용해서 태양광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노란색이 칠해지지 않은 나머지 부분에 밝은 파란색을 칠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사용한 브러쉬는 사선 787 브러쉬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흰부엉이 브러쉬로 바꿔줄게요. 조금 더 진한 파란색을 만들어서 종이의 외곽 부분으로 갈수록 점점 더 진해지게 파란색 그라데이션을 만들어주세요. 이때도 역시나 노란색 부분이 파란색으로 인해서 없어지지 않도록 노란색 부분을 조심스럽게 피해가면서 색칠을 칠해주시면 좋습니다. 꼼꼼하게 칠해주시고 드라이기로 한번 싹 말려줄게요. 자, 이제 한번 말려주었고요. 족제비 붓을 사용해서 노랑연두색을 만들어줄게요. 그리고 붓에 물기를 쫙 뺀 상태로 잎사귀 스트로크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일부러 물기를 쫙 뺀 그런 브러쉬를 사용해서 색칠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야 잎사귀 스트로크가 자연스럽게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황목을 사용해 주시는 건데요. 풍경수채화에는 이런 잎사귀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주로 황목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태양에서 점점 멀어질수록 초록색이나 파란색, 그리고 브라운색 등을 사용해서 점점 더 진해지는 잎사귀를 표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셔야지 태양광에 있는 잎사귀는 조금 더 태양빛을 받아서 밝아 보이고요. 그리고 점점 더 멀리 있을수록 빛을 못 받아서 어두운 느낌을 잘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충분히 많은 잎사귀를 표현해 주시고요. 이때도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를 표현하기 위해서 랩으로 족제비 붓을 사용해 줬어요. 이 붓은 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약간 납작하거나 끝이 갈라지게 변형이 되는 브러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풍경수채화에서 사용하시면은 아주 탁월한 스트로크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라운색을 사용해서 나무 기둥들을 그려줄 건데요. 나무 기둥은 종이의 외곽 쪽으로 갈수록 점점 더 두껍게 그려주시고 태양 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얇게 이렇게 굵게 변화를 주셔야지 전체적인 거리감이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포인트로 알고 표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가지 색만을 사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색을 가감해서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밝은 브라운색이 있는가 하면 보라색이나 파란색을 섞어서 조금 더 어두운 나무 기둥을 표현해 주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야 그림 전체적으로 더 풍성한 느낌으로 완성을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때도 역시나 족제비 붓을 사용해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스트로크로 표현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한 단계 이렇게 초벌칠을 해주신 다음에는 조금 더 진한 색으로 나무의 질감 표현을 해줄게요. 이때도 역시나 잎사귀를 표현했을 때처럼 붓에 물과 물감을 너무 많지 않게 약간 건조하다 싶은 느낌으로 묻혀주시고 이렇게 가로 방향의 결로 나무 기둥 결 표현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부분은 초보이실 경우에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정말 한두 번만 연습을 해보고 하시면은 진짜 쉽고 재미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종이에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대로 그 느낌 기억하셔서 종이 위에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끝이 약간 갈라지는 이런 느낌이 있는데요. 일부러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붓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끝부분이 납작하게 변형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거든요. 둘 다 활용도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붓도 한번 사용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어떠한 부분에서는 편하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나뭇잎을 조금 더 진한 부분 추가하고 싶어서 조금 더 덧칠을 해서 추가를 하고 있습니다. 항상 내 그림에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 체크를 해가면서 객관적으로 봐가면서 표현을 해나가시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라인 브러쉬를 사용해 볼게요. 이 라인 브러쉬도 풍경 수채화 장가지를 그릴 때 정말 많이 사용하는 브러쉬인데요. 일단 붓 모의 길이가 굉장히 길고 얇기 때문에 나무 가지 그릴 때 정말 정말 편합니다. 생소한 브러쉬라 조금 어렵다라고 느껴지실 수 있지만 작가분들 그림 그리는 거 보시면 이 라인 브러쉬 정말 많이 사용하거든요. 사용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장가지 표현할 때 굉장히 편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풍경 수채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라인 브러쉬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장가지를 다 표현한 다음에 조금 더 어두운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 표현을 해주고 싶어서 작업을 더 레이어 해주고 있고요. 지금 사용한 브러쉬는 플랫 화이트 브러쉬로 역시나 별나라 그림 상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브러쉬입니다. 자, 이제 헤랜드 사선 브러쉬로 바꿔서 추가 작업 해볼게요. 이때는 우리 닦아내기 기법을 한번 해볼 건데요. 깨끗하게 씻은 브러쉬로 종이 위에 이렇게 색칠된 부분을 닦아주시고요. 휴지 등을 사용해서 물기를 빠르게 흡수시켜줍니다. 그러면 종이 위에 있던 물감이 물에 녹아서 닦아지면서 물에 물감이 섞여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그대로 말리면 지저분하게 될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을 휴지로 바로바로 닦아내면서 깨끗하게 그림을 그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무 사이사이에 햇살 받는 느낌을 조금 더 깔끔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닦아낼 때 사용한 브러쉬는 다른 브러쉬도 사용을 해봤는데 이 헤랜드 사선 브러쉬가 가장 깔끔하고 깨끗하게 잘 닦이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숲속에 누워서 태양을 바라보는 굉장히 힐링되는 그림 한복을 그려봤는데요. 스케치 없이도 그리실 수 있기 때문에 꼭 한번 따라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튜토리얼은 여기까지였어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행복한 그림 생활 되세요.